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다라는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도도튜브가 두 편의 영상을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었죠. 바로 현대의 아이오닉 7과 기아의 EV9의 컨셉트카 최초 공개 영상이었습니다. 두 차종을 보면서 확실히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 둘다 컨셉트카이기에 실 양산차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컨셉트카와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게 실 양산차들이 나왔던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아마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두튜브 구독자님들 역시 아이오닉 7이 더 낫다, EV9이 더 낫다라는 의견으로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7과 EV9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두 차종 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7의 경우는 최근 현대의 디자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입니다. 팰리세이드급 덩치의 SUV이지만 전형적인 각진 모습이 아닌 상당히 유려한 곡선의 위를 보여주며 현대 전기차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파라메트릭 픽셀의 느낌을 곳곳에 녹여냈습니다. 반면 EV9의 경우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포짓 유나이티드를 반영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SUV의 모습을 곡선보다는 직선의 라인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간 모습이죠. 우리 눈에 당장 익숙한 모습은 EV9이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전면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이나 테일램프 등도 현 내연기관차에 넣어도 멋스러울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아이오닉 7은 전기차에만 어울릴 듯한 모습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미래차의 느낌은 아이오닉 7이 더욱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두 차종의 전면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오닉 7은 스타리아와 팰리세이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전면을 보닛과 그릴 사이로 가로지르는 일직선의 포지셔닝 램프는 영락없는 스타리아의 패밀리 룩이죠. 그래서 이전 도요토 역시 스타리아가 나왔을 당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또한 양쪽의 수직의 라이트는 팰리세이드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디테일은 파라메트릭 픽셀이 들어가 다르긴 하지만요. 전면 그릴 쪽은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로 전체가 모두 점등되면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멀리서 봐도 아이오닉 7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EV9의 경우는 소울과 텔룰라이드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박시한 느낌은 소울에, 웅장함은 텔룰라이드였습니다. 전면의 시그니처 포인트는 바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로 기존의 기현 내연기관 모델에서 보여준 타이거 노즐을 발전시킨 모습이죠. 거기에 내연기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전동화 모델에서는 차체 색상의 패널과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으로 변화시킨 것인데요. 전체적인 모습은 아이오닉 7은 둥글둥글하며 그릴을 아래로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로우 와이드한 디자인 철학을 계승하였고 EV9는 차체 색상의 패널 색상을 상대적으로 위에 자리 잡으면서 하이와이드한 정반대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아이오닉 7은 안정감 있는 웅장함이, EV9은 역동적인 웅장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은 패널 양쪽 끝에서 안쪽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7처럼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죠. 어찌 보면 히든 라이팅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요. 미 점등 시에는 차체의 일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차량의 시동이 ON이 되면 점등되기도 하고 키를 소지한 채 차량에 다가갈 시 웰컴 라이트 작동 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순차적으로 점등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측면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확실하게 디자인 방향성이 나뉘는데요. 아이오닉 7은 전체적으로 공력 성능 최적화한 곡선의 미를 강조했다면 EV9은 각진 디자인의 박시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오닉 7은 디필러 쪽의 디자인이 제네시스 GV80의 느낌이 있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A필러부터 루프라인을 따라 리어로 떨어지는 느낌이 제네시스 GV80의 느낌과 거의 흡사하죠. 측면의 캐릭터 라인과 루프라인 역시 부드럽게 아래로 향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EV9은 A필러부터 루프라인 모두 직선의 라인들이 사용되면서 박시함 그 자체인데요. 특히 디필러의 삼각형 모습은 날카로운 이미지로 블랙 하이글로스 클래딩으로 마감하였고 뒤로 상승하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차체의 지상구를 높게 보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하라는 미묘한 디자인 언어가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휀다 볼륨 역시 EV9이 좀더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죠.
어찌 보면 EV9은 오프로드형 SUV, 아이오닉 7은 도심형 SUV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 차종의 성격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었는데요. 리어의 모습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오닉 7은 스타리아에서 보여준 통장 느낌의 뻥 뚫린 듯한 후면 글래스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리어 램프가 일반적인 중앙이 아닌 한참 아래로 가로로 길게 한 줄로 들어간 모습이 신선하면서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후면 글래스를 감싸는 듯한 픽셀의 램프 디자인이었다는 것인데요. 공개 영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웰컴 라이트 시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모습은 파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대의 엠블럼은 요새 신차들처럼 히든 엠블럼이 적용된 듯하고요. 그런데 세븐이라는 영문자 레터링이 조금은 너무 소심하게 리어 범퍼 쪽에 들어간 느낌이 들죠. 최근 내연기관 신차에서 레터링 크기와는 많이 대조적이긴 합니다. EV9의 리어는 전형적인 SUV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리어 역시 스탑 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테일 램프가 전면부와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숄더 라인과 리어 윈도우를 따라 위로 길게 이어지는 테일 램프는 차량의 거대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차체의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물론 EV9의 테일 램프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고 점점 더 진화한 것은 맞습니다. 기아의 새 엠블럼은 아이오닉 7처럼 윈도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테일게이트 중앙에 들어간 모습이며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 오프로드 차량처럼 상당히 강인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EV9의 레터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7은 작지만 그래도 7의 영문자 레터링을 새겨 넣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앞으로 현대기아의 전기차에서는 본인들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대망의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외관보다는 실내가 두 차종의 성격이 더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EV9의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을 베이스로 하여 미래적인 영감을 입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가로로 긴 일직선의 센터페시아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이며 기아 자동차 최초 팝업 스티어링 휠은 미래 전기차의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간에 실내 등이 모두 점등되었을 때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많이 봐왔던 익숙함에서도 새로운 실내 인테리어인 반면 아이오닉 7은 차량 실내 인테리어가 아닌 그냥 하우스의 거실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시트 배열이나 공간성 또한 거주성을 향상시켜 탑승객들이 자유롭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특히 앞뒷문이 서로 반대로 열리는 코치도어를 적용해 밖에서 보아도 광활함 그 자체입니다. 휠 베이스가 무려 3.2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EV9 역시 코치도어를 적용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7은 플랫 플로어가 적용되어 차량의 내부에서 이동이 상당히 편안함과 동시에 거주성 또한 극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실 양산차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죠. 180도 회전을 하는 시트는 물론 앞뒤 이동이 가능한 두 개의 스위블링 라운지 체어와 한 개의 라운지 벤츠 시트는 운전 모드, 자율주행 모드 등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시트 배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EV9의 울트라 와이드와 마찬가지로 27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요. 크기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콘솔은 아이오닉 5에서 보여준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EGMP 아키텍처 특징으로 시트 배열이 기존의 모습이 아닌 새롭고 유동적인 실내 레이아웃을 창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7의 가장 앞거는 바로 루프의 77인치 비전 루프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멀티 스크린으로 탑승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를 영화관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인데요. 와, 이건 정말 신박하면서도 전기차의 새로운 실내 인테리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뷰가 좋은 휴양지의 호텔 안에 있는 느낌인데요. 이건 뭐 캠핑카로 따로 튜닝을 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해도 될 만큼 너무나도 부러운 실내입니다. EV9 역시 측면 윈도우와 1열과 2열을 가로지르는 파노라믹 스카이 루프는 EV9 안에서 궁극의 개방감을 선사하고 있지만 기존의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두 차종의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두 차종 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482km로 동일하게 공개를 하였는데요. 350kW급 초고속 충전을 통해 10%에서 80%까지 도달 시간 역시 20분으로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뭐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두 차종 다 주행 가능 거리는 다소 아쉽게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루시드 에어의 주행 가능 거리가
800km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보니 더 뒤에 출시하는 차종인 그의 절반 정도라는 뭔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두 차종의 국내 출시 시기는 2023년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덩치에 같은 스펙으로 서로의 경쟁 모델이 될 만큼 앞으로 어떠한 행보의 차이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현대와 기아가 모빌리티 미래를 담은 아이오닉7과 EV9의 컨셉트카 공개로 불어올 파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차종 나름 매력 포인트가 다른 만큼 앞으로의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어떠한 점이 소비자들에게 어필될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겠네요. 전 이제 영상을 정리하고 캐스퍼 차박을 위해 바로 떠나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캐스퍼 차박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 be? And do you believe we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 be? My right to fight, to die, And this is my game to play, to claim a brand new name,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might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ll look here,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am I at? I gotta make it in this life, whatever makes me happy, know I'm doing things right. Sipping in the summer on a goose and Sprite, or find a nightclub for the end of the night,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 be? And do you believe we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 be?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Live in 7.